타오르네. 와! 와! 교실이다! 얼마 만이야 이 교실! 야, 학교 아니야! 얘들아, 교실 와서 문을 닫고 들어와야지, 나쁜. 방탄고에 온 걸 환영합니다. 어이, 여기 왜 온 거죠, 방탄고? 뭐? 아, 나 알 것 같아. 나 알 것 같아. 학교 관련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학원 같지 않아요, 학원? 저는 살짝 조심스럽게 퀴즈 예상해봅니다. 책상이 몇 개 없네. 골든벨 이런 거. 어떤 건가요, 선생님? 이렇게 학교에 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달려라 방탄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와! 달려라 방탄 괜찮아요? 그때 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죠? 방금 세워야 됐어. 달려라 방탄! 아, 새로 만드시다 그냥. 새로 만들자. 기억 안 난다. 달려라 방탄 넌 멈출 수가 없어. 달려라 방탄 뿡. 달려라 방탄 다시. 달려라 그렇다 숙제이자 그죠 숙제 한 번쯤 해결해야 하는 그쵸 다시 돌아온 꽁트입니다. 아 꽁트 꽁트 옳지 않아요. 꽁트 꽁트 공격률이 굉장히 많죠. 아 꽁트라니 예전에 한번 크게 한번 되었죠. 예 성사로 네 크나큰 멘붕을 네 얻고 네네. 제가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반응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아 맞아 팬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현장에서는 이거를 다 드러내야 되나 안 네.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편집의 의미였죠. 아, 또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편집 위대합니다. 당연히 저희의 데뷔와 함께 같이 한 우리 감독님과 작가님이 네. 인공호흡을 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꽁트나 해야 돼요? 이번에 꽁트는 학교 꽁트처럼 완전히 자유로운 꽁트는 아니고요. 약간의 버라이어티가 포함된 다행이네요. 좀 짜여진 꽁트라고 보시면 아, 그게 더 좋아요. 극본 있는 꽁트. 그쵸, 그게 좋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대본대로 안 하면 괜찮아요. 선생님으로 하겠어. 교탁 밑에 보시면 통이 하나 있습니다. 통! 통! 전과 통과과! 어? 야 이거네 딱 봐도 이거네. 이게 어떤 역할이 있는데요? 학교라고 하면 선생님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학생 있을 거고 보건선생님 꼭 이런 막 영어 선생님 있을 거고요. 애완동물 보건쌤 영양사 아니, 바로 그 하면 그냥 뽑아봅시다.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제 꽁트로 짜서 어느 정도 이제 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합니다. 너가 여기서 한 개씩 뽑고 그래 한 나눠줘 성과. 어차피 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성과 너가 나눠줘. 그래 야 별로면 정국이 욕해. 그래 정국이만 때리면 되는 거야? 좋아. 자 하나씩 나눠줘. 자 사실 순서는 상관없어. 이거 뭐 있는지 모르니까 전혀 모르지. 자 우리 한 번에 깔까요? 볼까요? 자 제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로 하죠. 자, 한 번에 깝시다. 그렇죠. 이렇게 아 자 자 하나, 둘, 셋! 띠링! 착하지만 조금은 모자란 친구? 오늘 전학 온 용호 선생인데요. 잠깐만. 아, 오늘 주인공이다. 대화 한번 소개해주세요. 겉은 무뚝뚝하지만 속은 여리. 츤데레 남고생입니다. 저는 오늘 전학 온 여고생입니다. 미나미. 갑시다. 저는 그거지만 조금은 모자란 친구. 딱 형인데? 네. 딱 형인데? 동그란 안경 늘 손에 쥔 채 묵묵한 종교 1등. 오, 종교 1등이라고요? 비가요? 비가? 비에서 1등 아니에요? 먼저 어디서나 시선 집중! 방탄고의 아이돌. 진짜 하네요. 네. 웃음을 절대 잃지 않는 미소 천사 반장. 나네. 반장. 나네. 저는 진짜 안 어울린 거 몰랐어요. 늘 감수성에 빠져 있어 눈물이 많은 문학 소년이. 눈물 많은 뭐야? 저 아버지가 문학 선생님인데 또 문학 선생님 됐나요? 뭐 어느 하나 정상인 캐릭터 없네요. 그렇죠. 네. 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20 대학들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달려라 방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항상 내면에 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캐릭터. 아, 네. 연기자라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네. 메소드 연기를 보여드리죠, 제가. 아, 좋네요. 네. 보여주세요. 아, 가오, 씨, 한번. 네, 기대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려... 아, 야, 좀 순서대로 합시다, 좀. 네? 달려라, 방탄. 렛츠고. Yeah, let's... 달려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야 구호하라는데요. 자, 하나 시작. 하셔야죠. 아, 저는 이제 베이스가 아니라. 어차피 2화에서부터 안 하잖아 그거. 아니었어. 허비 형, 멤버 형, 지민이 형, 저 진영이. 자 이제 환복을 했습니다. 가. 턴 한 바퀴. 여러분 여섯 명의 꽃미남들이 모였습니다. 묻어가기. 아니, 교복은 매번 입을 때마다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 교복 어색, 오랜만에 입네요. 어색해요. 네네네. 어 정가. 네? 커플 신발. 아. 어 지민아 커플 신발. 아 또. 또 브랜드 참 모델들. 아. 네. 이제 각자 이제 캐릭터에 맞는 걸로 이제 벤치를 많이 하셨는데. 네. 좀 이제 어떻게 포인트를 주셨는지. 네네. 한 번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문학소년이었죠. 되게 감성에 젖어있는 문학소년 역할을 맡았는데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머리도 약간 생머리로 되게 순수하게 순수해 보이게 이렇게 좀 감성적인 네, 어때요? 좀 약간 순수해 보여요? 네. 이야 정말 순수하다. 진짜 상다수 같아요. 네 순수합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꾸며봤고요. 우리 시민 씨는 뭐예요? 뭐가? 저는 아직 정하지를 못했는데요. 이 미소 천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 형들이 뭔가 의견을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웃고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미소 천사. 그래서 뭘 하겠다는 미소 천사. 미소 천사라 그 말 자체가 웃는 거예요. 그냥 반장이에요 제가. 그냥 웃어요. 웃어요 반장이. 그냥 걔 계속 웃고만 있으면 약간 좀 미소 천사지 않을까. 바보 아닌가요 그거는 뭐? 어쨌든 제가 아, 이제 마음을. 윤경 마음을 나한테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의 미소 천사를 보여주는 거야. 어때? 한번 웃어주세요, 카메라를 대고. 안 되겠네요. 미소 악마네요. 네. 네. 미소, 저, 미소 악마입니다. 아, 그럼 저를 설명하자면 저는 그 방탄고의 아이돌. 아. 언제나 아이돌 같은 모습을 보이고 위풍당당한 네. 그런 모습을 네. 보이는 거죠. 어, 지금 약간 진짜 뭔가 아이돌 같아요. 네,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네. 너의 숨결에 내 마음이 녹아들고 있어. 아. 뭐야? 아이돌 다운 댄스였어요 방금. 아, 네, 괜찮은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자 우리 PC는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범, 어떤 역할이에요? 모범생이죠. 전교 1등. 아, 묵묵하고 이제 공부만 이제 그렇게 쫓는 학생이 한 여자를 이제 바라보고 제가 첫눈에 반한. 이제는. 그렇게 안경 뒤로 쓰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범생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은데. 원래 전교 1등은 그렇게 목소리를 까나요? 원래 약간 조금은 이렇게 정직한 형 정규컬도 하이사입니까? 다음 정우씨 설명해주세요. 저 뭐 전 츤데레군요. 츤데레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춥다. 입어라. 네 그럼 입을게요. 남진씨 뭐 깔끔하네요. 네 네 랭몬씨 네? 네 뭐 그야 뭐 착한데 모자란 아 지금 약간 모자래 보이세요. 아, 네. 진짜 숙소에 있을 때 남준이 같다. 아, 뭐.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했습니까? 아마 그냥 뭐 리얼리즘 100% 하면 되겠죠. 아, 네. 되게 좋습니다. 바쁘신 거 아니에요? 아이. 네, 오늘의 오늘, 주인공 네. 이제 저희. 그 맞아요. 슈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슈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공이 와야지. 프레임을 꺼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 회의를 좀 해보면 되나요? 회의를 좀 해보면 되나요? 그래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자 모여봐. 얘가 어떻게 한 명씩 해야 되나? 자 일단 아니죠. 저 원래 제가 약간 좀 모범생이니까 제가 맨 앞자리. 아니 지금 회의하자고요. 아 정신 차려요. 건방지네요. 졸립니까? 졸립니까? 저 좀 졸려요. 자 전 반장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뭐 할까요? 슈가 형이 리액션을 잘 받아주시는 편이 아니라서 그 형은 우리 아무도 안 받아줄 거야. 그지 안 받아. 그 형 성격에 우리 아무도 안 받아줄 거야. 아니 이걸 그 형이 퇴근을 해야 되니까 한번 받아주긴 할 거야. 그래 엔딩은 뻔해. 순서를 정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나갈게. 어, 뜬금없이 내가 너 나오면 될 것 같아. 내가 나오면 되게 우울해지잖아. 그럼 네가 미소처럼 밝게. 그러면 둘이서 괴롭는 거 같아. 그리고 아이돌 그렇지? 아이돌로 마무리에 어. 딱 찍는 게 있다. 그 둘이서 계속 한 명은 계속 울고 한 명은 계속 웃어. 여기서 하하 하면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괜찮다. 어, 그럼 그 다음에 형이 발성해서 해요. 아 맞지.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우리까지 다 깨워서 옆에서 막 여기서 이러고 있고 너는 옆에서. 배고프냐? 이러면서 어, 너면 내가 10분 동안 서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라고 그러다 끝나는 거지 뭐 핸드폰 보내줘 그래 되게 되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거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거라 해봅시다 해봐야 알지 선생님 나 왜 저 좀 퍼다 줄 거 좀 주시면 안 돼요? 어디서? 셋째 슬리퍼 다 볼까? 어 저 나도 한번 보여줘 아, 눈물이랑 물통도 준비해 줄 수 있나요? 나 짧게 할 테니까 그냥 빨리 치고 들어와 주세요 얘들아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이 왔어 전학생 별빛이 내린다 전학생! 너 소개해줘 난 민지라고 와 예쁘다 박수! 자 전학생은 정국이 뒤에 앉아서 수업하면 돼 어쩜 아 예쁘다 어쩜 저리 이쁘다 얘들아 잘 챙겨줘 형용사 사람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사랑 문장 주체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 좋아하다 야 김남준 너 네 자리로 안 가? 좋아 미안해 너 내일 모레 시험 공 시험인 거 알고 있어? 내일 모레 시험이야? 응 내가 이거 영어 가르쳐 영어 잘해 영어 잘해? 내가 좀 하거든 무슨 뜻이야? Classification 분류하기란 뜻이야 분류하기? 어때 이런 사람? 그리고 내가 이거 이거 내가 19년 동안 내가 썼던 안경인데 이게 몇 살인데? 19살이야 이게 끼면 엄청 집중 잘 되거든 이걸 고마워 근데 내가 너가 오는 순간 내가 이걸 껴도 내가 집중이 잘 안 되기 시작했어 이제부터 너한테 집중할게 다시 공부에 집중해 그래도 이게 진짜 대한 공부에 집중하라잖아 들어가라 발주 설레는데? 춥다 입어라 많이 추운 거 같구나 나는 셔츠가 더 좋은 거 같아 셔츠 대신 자 내가 하고 나서 내가 아니야 너 아니 뭐로 할 건데 얘들하고 연결이 그러니까 내 연결이 안 되잖아 건데. 갑자기 들어올 거야 배 안 고프냐고 아 너무 약간 그게 좀 이게 약간... 왜 츤데레야 그건 그냥 거짓말 아니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아... 먹어라 아 마지막으로 아... 감기 걸리지 마라 감기 니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영하 2도야 저 나랑 같이 옆에 앉아봐 나 진짜 시 좋아하는데 널 위해 읽어주고 싶은 시야
어떤 신데? 너가 꼭 경청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들어줄게. 자, 읽게. 꽃. 너에게 어울리는 시 제목을 들려줄게. 껍데기는 가라, 신동여. 자, 우리 다시 읽어볼게. 꽃을 위한 서시.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어, 시방 짐승이에요? 짐승이야.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넌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나는 한 방 내 운다. 막 생각나는 시가 있다. 폭포, 폭포, 김수, 김수, 폭포. 폭포다, 진짜 폭포다. 거리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는 나의 신부여. 분위기가 너무 처졌잖아. 이봐 전학생. 오. 지겨워. 지겨워. 아주 정상인 학생이 하나도 없어. 드럽고. 아 이거. 와. 원래는. 은지야. 은지야. 반장. 내가 너 옆으로 가도 될까? 와봐. 그들 축하. 그들 축하. 오늘 즐거웠다. 박재삼. 즐거웠다. 상승보다 내가. 내 차례인가? 잠시만. 나 한마디만 하자. 한마디 했잖아. 계속해 진아. 진아 계속해. 해? 응. 이봐 전학생, 너 뭐라 먹어보고 싶어? 내가 누군지 알아? 글쎄, 딸깍박이 이 말씀 때였어. 딸깍박이? 이름 참 특이하다. 엄박이? 그렇지 않아. 방탄고의 최고의 아이돌 진이라고 해. 너 혹시 나한테 관심 있니? 저 친구? 절정 264 제야인? 동사 아세요? 문어크? 빌레이저? 아니 그걸 한 진아! 10분만에 저를 와 진아! 500만 비싸다. 600만 300만 500만 원 줬어. 200만 500만 600만 300만 500만 원 줬어. 200만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성에게 굉장히 호감으로 보이는 그런 기가 막힌 발성법을 배웠고. 와 나도 처음 봐 이거. 우와 우와 하트. 박정원. 윤지야, 이름을 뭘로
어떻게 윤지야? 저리야 비켜. 찌긋해. 윤지야. 찌긋찌긋 따라. 윤지야. 힘든 게 있으면 얘기하라. 윤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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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졸업생 왔다. 아 진짜 가자. 아 왜 그래 왜 그래 가자 가자. 나무에 낡은 키 맞지? 정말 야, 재밌는 이거, 촬영이었어요. 네, 뭐 약간 레전드 꼽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 저희 뭐 달려 방탄 간만에 돌아왔는데. 네네네. 네, 상처만 남은 네. 그런. 다음부터 진짜 그냥 달리죠, 막 10km씩. 네. 어땠나요, 여성이 된 기분은 어떤가요? 네. 아, 다들 여성이. 어때 이게 오늘 되게 잘 어울려요. 아, 근데, 여고생 역할을 맡았는데. 아, 근데 진짜 비주얼이 괜찮아요. 저희 막내 이모랑 똑같죠. 막내 휴가녀 막내 이모는 이렇게 생기셨. 아 이렇게 생겼구나. 어, 되게 잘 어울려. 부산에서 미용실하고 계시는. 아, 네네. 저가 이렇게 생긴 머리 자르고 지금 저희 막내인 줄 알고. 화려히 굉장히 대단했는데 지금 좀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오늘 MVP인가요 지민 형이? 아 오늘 MVP입니다. 숨은 MVP예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안 했기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릎 끼얹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지민은 무대할 때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줬어요. 무대 많으시게. 네. 재혁 씨는 오늘 하려고 했나요? 아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네. 문학 소년으로서 정말 뭔가 저는 할 일을 다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문학 선생님이시도 하시고, 네. 네 뭔가 그 문학 선생님의 아들로서 그 문학 소년을 좋아하는 학생의 역할을 맡으니까 아 굉장히 남다르네요 뭔가. 네. 대단했습니다. 네 물도 뿌리고. 네, 경화 드립니다. 네 랜모 씨는 네, 저는 뭐 오늘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얼굴인데. 네. 오 모자란 친구라고 해서. 열심히 해보라고 해봤는데 잘 안 돼. 어 나머지 세 명 멤버 어땠어요? 잘 해낸 것 같아요. 많이들 반하셨을 거예요. 우리 태영이 역할은 뭐였죠? 저 모범생이었는데 네. 전혀 틀을 나갔습니다. 전혀 틀을 나간 건 진짜 어딜 간 거야? 우리 잘했다 생각해요. 아 전 뭐 전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전 모범생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진혁. 진혁 어땠어요 오늘? 아 자 오늘 굉장히 즐거운 촬영이었어요. 오늘의 네. 진짜 MVP 아닙니까? 진짜? 또 언제 이렇게 웃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저는 뭔가 제 몸을 희생해서 이렇게 네. 남을 웃기는 거에 굉장히 저의 만족감이 있기 네. 때문에. 아 고생했어요. 네,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칩시다. 예. 다음에 또 이렇게 또 한번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또 다시. 아 꽁트. 그렇죠. 웃기네요. 네. 그럼 다음에 또 꼭 찾아. 아 어떻게 살려야 되나. 많이 추연 했습니다. 네, 추연 네. 잘해주셨어요. 여러분 다음 달려라 방송은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사랑해 주시오. 네, 저희 여기까지 말이 안 나오네. 달려라 방송했습니다. 달려라. 빠져! 예! 예! 다음에 봐요. 달려. 달려라. 수고했습니다. 남준이 남의 불타오르네. 근데 너무 무상인데? 살짝 너무 생각 없습니다. 아, 쟤 봤잖아. 나와봐. 저로 가봐. 내가 지금 안 나려고요? 아니야. 너 뭐야? 아, 저 가서 씻고 있어봐.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아, 입고. 저쪽 가서 입고 있어봐. 아 왜 무슨 얘기야? 내가 오늘 나 소개를 안 해줬지. 나는 우리 반 반장 지민이라고 해. 혹시 뭐? 넌 또 뭐 할 건데? 아니 뭘 해 내가? 나 가방에 총 있다. 아니 학교 와서 뭐? 윤지야 학교 이런 걸 생각 하면 어떡해? 내가 만만해 보여? 아니야 너 안 만만해. 윤지야 이런 거 들고 다니지 말고. 저기 미안한데. 아까 주운 반지를 좀 주면 돼. 내 게 아니라 스타일리스트 거라서 말이죠. 미안. 잘 본다면 실망이야. 농담이었어. 야, 나한테 수고해. 두 개가 비는 걸. 하나 나한테 있어. 아직 이제 김석진. 뚜비.
뚜비가 뚜비가? 뚜비가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나나가 밥을 먹고 나나가 밥을 먹고 있었어. 그랬더니 뚜비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이 분위기를 어찌할꼬. 우리 모두 우울하지 않게 끝말잇기 한 번씩 하고 끝내자. 끝말잇기? 좋아. 내가 끝말잇기 보인 2급 자격증이지. 그래, 너부터 해. 동사도 되는 건가? 안 되지, 명사로 해야지. 커피를 먹고 있으니까. 커피, 자, 전정구. 사이다. 땡. 아, 노잼의 냄새가 난다. 아, 빨리 아무거나 하라고. 가자, 가자. 야, 진짜 경찰서 같아. 진짜 경찰서 똑같네요. 와, 정성을 다하는 군인.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여기가 세트장이네요. 특이하다. 야, 이거 세트장입니다. 그러니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네요. 아, 지금 벌써 막. 벌써 막 보여주는데 막. 벌써 결제하려고 지금. 어, 와, 이거 누가 그랬죠? 지금. 그랬죠? 지금. 체험 아닌가요? 예, 북두신 건 아닙니까? 누구죠? 이건?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와중에. 이 옷도 저게 입고, 나 저는. 서장님인가? 정복을 입고 있어요. 네, 어, 뭐야 이 경찰 정복. 뭐야, 난 뭐야, 폴라. 우리 나쁜 사람 같네. 죄수복 아닌가요? 범죄자. 아, 뭔지 알겠다. 뭔데? 눈 가리고 숨바 꼭지. 경찰과 누가 아닙니까? 오, 야, 그거 재밌겠다, 근데. 경도? 네. 경도? 눈 가리고 숨바 꼭지. 한번 들어보죠, 오늘 뭐 하는지. 뭐 하나요? 오늘 뭐 하나요? 네, 여러분, 오늘의 달려라 방탄 시간에는 예전에 한번 했었던 방탄 꽁트를 해보겠습니다. 하늘아, 좋지 않은 고해성사! 좋지 않은 기억이 있디. 다시 한번 맹문천장으로 돌아가. 야, 그러면 딱 너네가 죄수고 우리가 경찰을 해서 꽁트를 하는 거네. 야, 이 경찰 힘들겠다. 사실 진짜 꽁트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 뭐, 아닌데. 아니 뭐 꽁트가 꽁트를 하라고 하시면 대본이 있는 건가요? 아, 지난번에 한번 해보셨듯이. 네. 아, 없구나. 리얼로요? 죄를 만들어야 돼? 전국이 보고 막 형들을 뭐 폭행한 죄. 어떻게 해요? 모르면서 어떻게 해? 너 아미들의 마음을 폭행한 죄. 나쁜 짓을 안 해본 거죠? 그거 뭐 나올 것 같은데? 경찰서는 다들 처음이잖아요, 그죠? 아, 완전 처음이죠. 아, 저 어렸을 때 500원 갖다 주러 와봤어요. 아, 착한 친구네. 오, 우와. 네, 모형사입니다. 저 노트북 사이다에서 경찰 3팀 가서 신고한 적 있어요. 경찰서 와서. 범인 역할을 하게 된 지인. 제이호 지민군은 나쁜 사람이네. 사막에 죄를 짓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아, 무슨 죄죠? 어떤 죄일 것 같으세요? 저는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일단은 진영은 너무 그 아재 개그를 많이 해서 아재 개그 없애 막 그 죄. 아니, 아재 개그 하는 게 죄야? 죄예요, 형은. 나 너무 귀여운 죄인가? 형은 너는 말 같은 죄. 말죄.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는 귀척죄. 난 뭔 죄? 귀척죄. 나는 작은 죄. 네, 완벽하네요. 좋네, 자, 작은 죄. 30년 형입니다. 다들 네. 범죄가 있네. 이거 되게 이게 난간의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겠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대신 한번 해보자. 네, 한번 재밌겠네요. 네.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가봅시다. 달려라 좋은 설명이 돼주세요. 달려봅시다 한번. 우리 어떻게 해서 달려라 방탄 이거였나? 달려라 방탄. 힘든가요? 달려라 방탄. 자, 해봅시다. 고! 고고고! 예! 어떻게 되겠지 뭐. 해봅시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까. 에? 뭔가 한 게 있을 거야. 아, 잘 보냈는데요. 아무 한 것도 없네 그거 그래. 아, 진짜. 아, 진짜 무슨 잘못 했길래 이렇게. 아, 진짜. 아, 진짜. 지금 조사. 아, 잘 해보도록 해.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넘치는구만 친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름? 정희망이요. 나이? 나이요, 23입니다. 네. 자, 바가미의 마음을 부질렀다. 이거 어떻게 부질렀냐면 한번 봐봅시다. 오사카 팬미팅을 끝나고 네가 오사카 브룽브룽브룽 하면서 네가 방탄소년단 트위터에서 네가 이렇게 입 벌리고 웃고 입 벌리고 눈 크게 뜨고 웃고 여기서 오 하는 표정을 지었어. 맞지? 맞지? 너 아니야? 아 근데 아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아, 그리고 우리 형사 3팀의 에이스 잘하고 있나? 예, 그 아. 근데 첫 번째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아 형사님 좀 들어보세요. 아 제가 여기 와야 됩니까? 에? 제가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아 사다 틀을 많이 하리지만 현재가 좀 약간 형이 길다. 살이 에? 살이요? 네가 첫 번째 살인 여심 킬러라고 했던 그 미소를 한번 지어봐. 다시 지어봐. 살인 될 만하네. 아. 자, 첫 번째는 그래 첫 번 그만해. 자,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어. 내 인형 깎아줄게 이걸로. 자, 두 번째는 너 방화범 맞지? 또 맞지? 알아? 모르니까 지불이라고 알아. 거기서 너가 춤을 춰서 너가 마음에 불 지른 그런 춤을 한번 해보죠. 보이미 지불이라고 했잖아. 앉아, 난 보기 싫어. 오늘이니까? 앉아, 난 보기 싫어. 그냥 아미가 좀 약간 괜찮다 싶으면 괜찮을 거야. 자, 그리고 인증이 뭐라고 보이느냐? 왜? 야, 증인. 야, 증인 나와보라 그래! 너가 바감이지? 네. 인트로에서 얘가 춤을 출 때. 아, 저 이 친구 처음 봅니다. 무슨 이 친구가 증인이라고. 불 질렀지? 얘 인터넷으로 봤어. 그러니까 처음 보지. 네? 너가 네. 얘 영상을 보고 네. 네 마음에 불이 났지. 아. 네. 그것 때문에 얘가 지금 정년에 한번 들어온 거 아니야. 아, 정말. 근데 전 왜 여기 있어요? 형님 이 친구 나오자마자 지금 더 싸늘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 아 이거 내가 갈 얘기가 있어 이거. 이번 마지막으로 그 하나만 보여줘봐 매력을. 그 하나 매력 보여주면 내가 1년을 해줄게. 6개월 7개월 헐 14 지금 진짜 내가 어상이 저 전생에 저랑 약간 통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의 공범을 내가 나 찾아냈다네. 예. 오. 이 친구 맞지? 네 맞지. 이놈 맞지 이거? 이 조건성도 맞지 이거? 오 공봉이 아니야. 누구야? 옆에 있는 이 사람 누구야? 당신이야. 당신이야. 내가 마. 다 했어 마. 앉아. 앉아. 조건성 앉아. 야. 너희 둘의 모습 보니 화가 치밀어서 둘이 있을 수 없어. 저 할 거 다 했습니다. 춤도 추고 안 돼 안 돼 노래도 하고 에? 안 돼. 지금 술 많이 취하셨습니다. 집이 어딘가 택시 불러 택시로 불러주게.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뭐 개판이구만 이거 에? 그래, 오늘... 아 아니 에이. 고양이 페이스 네, 아 저 갑니다 에? 다시 이런 걸 하지 마요. 네? 손 잡아, 손 잡아, 손 잡아. 자, 네가 이뤘어. 네가 이번에도 풀려났다. 뭐, 가볍게 합시다. 그래, 가자. 아, 다시 해요. 너 사형이야. 조영사, 쟤 좀 데리고 와봐. 조심해요.
안에서 생각을 좀 했나? 왜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 근데 진짜? 여기 다 적혀있어. 사실대로 말해. 눈웃음으로 아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한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이런 죄를 버리고 있어. 왜 그랬어? 아, 저 나이가 어디? 이거 다르고 있어. 아니 거기 가면 그러니까 그 죄는 얼... 뭐예요? 저기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 이게 뭔가 매력이 있나 없나. 성년자 때 일도 범죄가 되나? 지금은 성인이야. 내가 저 친구 대해서 좀 잘 아는데 힙합을 했던 친구더라고. 네, 힙합을 했던 친구더라고. 힙합을 좋아했구만. 그 힙합으로 신고 침입을 했나? 제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아미들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나?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너 지금 이 형사가 어떤 형사인 줄 알아? 그렇지, 나 오늘 처음 봤으니까. 어떤 형사인데요? 마! 소장이랑 임마! 어? 밥도 먹고! 네? 그럼 저 뭐 어떡하라고요? 저 왜 데리고 왔어요, 여기? 왜 성인이 돼서 그런 짓을 계속했나? 이게 항상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라는데 하다 보니까 형사님 그러지 말고 나 그렇지. 이렇게 계속하면 20년 동안 썩어 있어야 돼. 20년? 20년 너무 많다. 20년 너무 많고 그냥 좀 길어져. 나이 춤을 추면 뒤돌아 사라고요? 뒤돌아세요? 여기 뭐하세요? 여기 누구야? 이 검색 서버가 왜 이래? 이런 거 싫어. 아, 낙산이 내 형사 이대로 킬 수 없지 않나? 범죄의 나에게 줄 수 없지 않나? 형사. 아, 진짜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끼려 부린 걸 보고 어땠어요? 방금 감상하신 거 보고 좀 깎아주라. 아, 좀 줄여줄 생각이. 얼마나 깎아줄 건데? 1년 19년 남았다. 선생님 봐요, 제가 무단 침입을 했대요. 왜 나를 서장으로 한지 알겠어. 감독님, 왜 저를 서장으로 둔지 알겠습니다. 어, 서장님, 사장님, 우리 어디 성당에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자, 사건 번호 231324. 고소인, 아미가 고소를 했네. 피고소인은 지민. 무거침입죄입니다. 무거침입죄. 뭘 했길래? 어떤 눈웃음을 지었길래? 마음이 불탈 거야. 빨리 이야기하라. 뭐 일어났어요? 써버릴까? 아, 사장님 진짜 나 사장님이 아니라 서장님일 수 있어. 사장님 그 눈웃음 한번 카메라 보고. 사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냥 저를 형사로 써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사장님? 솔직한 마음으로 이 친구가 왜 경찰에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제가 형사를 하든가. 나도 왜 경찰에 되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하시게. 알아서 해주세요. 먼저 지 후보고 하시게. 이런 나쁜 놈! 이런 나쁜 놈! 와. 잠시만. 내가 그 자리로 가게. 오늘 경찰서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 바로 꽁트가 사망을 했어. 너네 둘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유치장으로 들어가! 가시죠. 짜놓고? 같이 짜장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세요. 본래 내 역할은 무능한 경찰 서장이었어. 아주 불량한 범인 들어왔어.
아, 저기 봐. 주시십니까? 그냥 나 자취를 할 때 얼굴부터 얼굴이 불량해. 아니, 응? 불량하다죠. 나처럼 선생님 당신 어깨가 사람... 불량해 지금 보니까. 제 어깨요? 이름 진. 자는 일본 가지 말게. 진상 되니까. 정말 재밌는 서장님이군요. 진상? 이랬지. 내가 잡혀온 제목이나 들어봅시다. 뭔데요? 넓은 어깨와 조각 같은 얼굴로 아미들의 마음을 폭행했고. 방탄소년단으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네가 방탄소년단이야? 방탄소년단 모르지. 자네 나이가 몇이지? 25입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인가? 아, 나 진짜 지금 나이로 어떻게 무시해? 가슴에 손 얹어봐. 몇 년에 자네 연세가 어떻게 되지? 연세 소리 들은 나이는 아닌데. 자네 어깨 넓이가 어떻게 되나? 굉장히 선이 아름답고 넓고. 몇 센치 진짜 알고 있나? 알고 있지. 줘. 어깨가 몇 센치지? 60cm. 60cm? 60cm. 어떻게 하는 거야? 자네 그거 앉아보게. 아 잠깐만. 아 박지민. 네? 앉아보게. 요즘 아 넌 또 뭔 제목으로 잡고 자네도 어깨로 아미들의 마음을 폭행하고 있다는 그 범죄자 맞지? 아마 맞는 거 같아. 자네 어깨 넓이가 어떻게 되지? 23cm입니다. 아! 23cm입니다. 아! 과연 잘 알겠구만. 펴라켜. 인형? 난 300톤인데. 아, 정말 유쾌한 서장님이구만. 진짜. 이거 뭐지? 아니, 내 죄 나도 모르면서 잡혀왔다니까. 아, 진짜. 어깨로 폭행한 죄. 아, 자네가 굉장히 그 방탄소년단 멤버들한테 신고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 뭐라고 하던. 사진 찍을 때마다 자네 어깨 때문에 도저히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더만. 하, 지들이 어깨 좁은 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해? 아, 이거 백트 폭행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뭐? 뭐 말이지? 아니고 아니고. 그렇지. 저 친구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저 친구 어깨가 23cm인 게 내 죄랑 무슨 상관이야? 어깨 좀 키워 자네는. 막. 그래! 아 쟤 지금 뭔가? 아 쟤가 뭔지 나도 설명. 왜 시도 때도 없이 아주의 개그를 치고 다니는 건가? 큰 죄였어. 그래서 아죄. 예. 왜 존댓말 쓰지? 아유 뭐. 왜 그러는 거야? 뭐 나의 소소한 재미를 위해서랄까. 상대방의 감정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나의 재미를 위해서만. 어떤 아재 개그를 치는 건가 도대체? 자네 호가 노래 부르면 뭔 줄 아나? 도동요. 그 소들이 떼창하면 뭔 줄 아나? 단체 소송일 수. 참 웃음이 많은 친구들이구만. 그 비 매니저가 하는 일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뭔 줄 아는가? 매니저인가? 이만 관리. 안녕하세요. 아직 2급에 들었습니다.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배오리? 본인이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하나? 프로 댄서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방탄소년단의. 나는 방탄소년단의 메인 댄서다. 매력을 보여주면 좀 감형을 좀 시켜줄까 하는. 그럼 내가 또 춤을 춰야 되나? 굉장히 위협적인 춤이야. 김혁 시켜! 김혁! 김혁 시켜!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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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네. 자,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야,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이 꽁트. 참 쉽지 않네요. 네, 정말 진짜 꽁트라는 네. 게. 야, 야, 이 꽁트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알아. 그렇죠. 본업에 충실합시다. 네. 그래서 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연기자분들 진짜. 그러니까 연기자분들과 존경합니다, 진짜. 개그맨, 개그맨. 네, 개그맨 형님들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것도 느낍니다. 진짜. 아, 되게 그 순간적인 걸 생각해내시는데. 아, 네. 대단합니다. 아, 정말 박수 치자, 야. 사실 제가 경찰서로 올 일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네,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있으면 안 되죠. 너무 잘 맞는 거니까요.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고
다시는 오고 싶지 않네요. 진짜. 아니 저 오늘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슈가 형의 역할이 꽤 컸다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아, 오늘 네. 컸어요, 또 오늘 진영도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아, 네. 아무래도 슈가 형이 이제 매 이제 촬영마다 계속 걸려가지고 아무래도 그 연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 좀 네. 약간 슈가 형. 바라바바바바. 네, 그 MVP 보상으로 이제 코인 하나 빼드릴게요. 다음 회 꼭 뜰 거야. 네. 아, 어쨌든 여러분들 네, 이렇게 재밌었어요. 경찰과 재인이 대해서 한 번씩 해봤네요. 네, 여러분들 네. 다시는 오지 말자고요. 네. 달려라 방산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안녕. 세상의 모든 경찰분들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추운 데 고생 많으십니다. 나랑 댄스 배틀에서 이기면 감히 오십시오. 자씨, 얘가 댄스 배틀 최강인 거 모르지? 제가 응? 또 왕년에 춤 좀 췄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가. 아, 보여줘. 조정사. 알잖아. 백시. 똑같은 파트에서 쳐. 똑같은 파트에서 쳐. 벌써 서정이. 그래도 노래 했구나, 어르신들. 제가 약간 무한합니다. 진짜 뭐지? 근데 지금 뭐 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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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가 섹시다. 여기서 선생님 정리하실 때 이건 댄스가 아닙니다. 여기 승부는 났구만. 이쪽 있습니다. 김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치장으로 가겠다. 나이스입니다. 야, 일로와. 김천 어떻게 됩니까? 너도 유치장으로 가게 되는 거야. 왜 있었던 겁니까? 원래 유치장으로 가게 된 목적인데 무한대로 준비